오늘 2021년 9월 17일입니다. 저한테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고요? 짠! 보이시나요? 2020년 9월 17일. 제가 서울에서 방콕으로 출국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태국살이 1주년. 사실 오늘이 9월 17일. 제가 태국살이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인데요. 와, 저한테 정말 좋은 선물이 왔어요. 감격, 감동, 이겁니다. 매일 이렇게 제목에는 백신 약속. 아, 정말 너무 좋네요. 9월 21일 10시부터 2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지라나콘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큰 경기장인데 여기에서 백신 접종 해주나 봐요. 여기로 오라고 하네요. 아, 드디어 한 7월에 8월 초에 예약했으니까 한 거의 두 달 안 돼서 백신을 맞으라는 연락이 왔네요. 와, 드디어 제가 저도 백신을 맞으라는 연락이 왔네요. 사실 여기 남부 쪽이라서 그런지 저보다 위쪽에 계시는 다른 한국어 선생님분들은 더 일찍 맞으셨거든요. 근데 저도 드디어 연락이 왔네요. 아, 저한테는 연락이 언제 오나 계속 기다렸거든요. 아, 이러다가 올해에는 맞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기다렸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백신을 맞는데, 백신 맞기 전에 이제 안반에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몸이 좀 힘들 테니까 먹을 거나 뭐 타이레놀 같은 약들을 좀 구비해 놓고 그럼 될 것 같네요. 이 백신은 태국 정부가 외국인들한테 맞춰준다고 그 신청을 받았던 백신이에요. 외국인들한테는 화이자를 맞춰준다고 기본적으로 정책이 그렇게 있었어서 아마 화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3일 남았어요. 백신 처음 맞는 날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신 맞는 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구독! 자, 드디어 오늘 백신을 맞는 날이 됐어요.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한국어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후딱 시험을 끝내고 지금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후다닥 가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백신을 맞아요. 제가 백신을 맞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사다 놓고 음식들도 많이 쟁여놨거든요. 이제 백신을 잘 맞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주 몇 건을 가지고 몸무게를 말해도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지? 내 몸무게? No. 넌 못 지나간다. South Korea. South Korea. 우리 알러지, 알러지. 어? 알러지. 알러지 maybe. No, 알러지 maybe. How long in Thailand? 1 year. One year.
네. 다 맞았어요. 별로 안 아프네요. 그냥 살짝 찡한 정도? 별로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걸 받았어요. 파이저 받았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10월 12일에 2차 접종하러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백신 맞고 30분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그 알러지 반응 보려고 30분 동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맞고 갑니다. 30분이 지났고 별 이상이 없어서 나왔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은 맞을 때 아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아팠어요. 독감 주사보다 별로 거의 안 아팠거든요. 그냥 찡 정도. 예감이 좋아요. 이제 겁나 먹을 거예요. 주죠. 다른 건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여기 국수는 생각날 것 같아요. 맛있어. 백신 맞고 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아주 양호하네요. 지금 왼쪽 팔은 일부러 좀 안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 체온계가 없는데 지금 한 5시간 경과했는데 학교에서 체온을 좀 재볼까요? Normal temperature. 36.4. 팔이 왼쪽 팔에 맞았는데 왼쪽 팔이 조금 뻐근하네요. 그거 말곤 다 괜찮아요. 이제 오늘은 좀 아직 해가 지진 않았지만 오늘은 좀 일찍 씻고 쉬어보겠습니다. 아 물론 아직 저녁도 먹어야 되고 뭐 오늘 하루는 많이 남긴 했지만 에너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저도 드디어 태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맞춰주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맞았네요. 여기 태국 선생님들은 좀 일찍 맞은 편이니까 제 주변의 분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맞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화이자를 맞긴 했죠. 다른 분들은 시노백이나 시노팜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지만 그리고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 제한이 없이 좀 여기저기 조금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기말고사가 다 이번 주에 끝나면 저에게 마지막 방학인데 이 방학에는 좀 더 놀러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방학 때 집에만 있었던 거가 너무 아깝고 막 너무 심심했어서 이번 방학 때는 어딘가에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백신 맞고 건강하세요. 안녕.